그 문제가 됐던 그 방문기의 내용을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. 서울이 욕망의 빛깔,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,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. 스님의 등 뒤에 헐렁하게 매달린 바랑의 빛이다. 오히려 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그것까지 배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해가 가는데 마치 거기는 사람 살 때가 아니다.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쓰셨냐고요? 잘못됐습니까? 도시 전체가 잿빛이에요. 아니 저는 이 문장을 여쭤보는 거예요. 그럼 잿빛이라고 써야지 왜 승복의 빛이 되고 시멘트 빛깔이라고 얘기해야지 승복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바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? 질문이는 거. 야 진짜 잿빛인데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저 도 후보님을 지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우리 민족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실망했으리라 하는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요것은 마무리하고요. 원컨 원치 앞은 우리 저 중국계